안녕하세요. 오늘도 불꽃 다이어트 부준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탁구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세 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볼 보는 눈입니다. 일단 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볼이 각이는지 안 각이는지 또는 회전이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를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인풋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판단력입니다. 볼을 정확하게 봤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번 주춤거리면 기회는 지나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행 능력입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했으면 이제는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 문제이므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기술을 잘 연마했는지에 따라서 실력이 차이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초급자나 하위 구수분들은 중요도 순서를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능력, 기본 근육 기술, 이 초보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더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 스텝부터 난이도 높은 스텝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참고로 제 영상은 구독하지 않고 보는 분들이 87%가 넘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